모두들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서편으로 해가 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햇살과 바람이 좋아서 채취해온 쌀이나물을 썰어서 이렇게 한방차 재료로 자연 건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쌀이나물은 잎과 잔가지, 굵은 가지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린 것은 킬로그램 단위로 중량을 달아서 여러분들께 한방차 재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쌀이나무 잎과 잔가지, 굵은 가지가 포함된 것인데요. 며칠간 더 말려야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쌀이 빗자루를 만들려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역시 자연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쌀이나무가 잘 마르게 되면은 칡 덩굴을 끊어다가 쌀애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쌀이나무로 만든 쌀이 빗자루는 청소 도구이지만요. 이것을 장식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실제 청소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정리가 된밭 주변의 모습인데요. 어제와 오늘 매일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오늘 아침에 감자를 캐고 난 후의 빈 공간인데요. 볕집을 깔아서 습기가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해가 서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나서 한가로운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찍고 나면은 또 다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대낮에 하지 못하는 작업들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얼마 전에 베어놓은 옥수수 숲이 햇살과 바람에 많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밭 정리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잘 정리가 되어야 무청 시래기를 여기서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곳은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가 2차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2차 성장이 장애를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바로 옆에는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걸 봤을 때 2차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온으로 장애를 받은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오갈피 나무는 고온에 견디는 것이 약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쪽에서도 보니까 고온 장애를 받았던 잔털 가시오갈피가 힘을 얻어서 새순 발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2차 성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시오갈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또 정신을 차려서 2차 성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창고 옆에 검정색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저곳은 시래기 건조 덕장인데요. 지금은 시래기 보유한 것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시래기 구입 문의를 많이 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잔털가시 오갈피가 이제 2차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간의 관리를 계속해 준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택배 화물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가하지만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의 오후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